자, 그런가 하면 대종상 영화제 개막식은 많은 초대 손님의 참석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두 초대 손님이 있는데요. 이두 사람이 누군지 대종상 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톱스타들이 자리한 대종상 영화제 개막식 현장. 그 자리를 빛낸 작지만 힘 있는 신인 가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인 가수 김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떨리고요. 대종상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이제 영화 시상식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영광이고 또 중요한 무대이니만큼 저도 신나게 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직 이런 커다란 무대에 설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갖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신인인데 처음에 많이 놀랐고요. 지금도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무대에 오른 김우주. 김우주는 영화제 분위기에 맞게 멋진 영화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 경쟁자기도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잘생기셨잖아요. 네. 누나로서 어떠세요?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 멋있다고 해줬는데 스타일만 멋있다고 하시네요. 또. 아니, 네. 굉장히 미인이시고 네.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응원을 막 열심히 해주는 그런 팬들보다 아마 좀 박수만 이렇게 조용히 쳐주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앉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 그 분위기에 썰렁하더라도 힘 내시고 노래만 열심히 하면 아마 좋은 무대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지만 뭐 말씀하셨듯이 분위기에 괜히 경직돼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직돼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오히려 또 이런 이제 노래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네, 저 응원 많이 할게요. 서로 좀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오늘 분위기상. 네. 네. 그래서 전 아직 이제 앨범 나온 지 한 2주 좀 넘어가지고요. 신인상 이렇게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주시면 참 좋죠. 제가 받게 된다면. 네. 저의 이번 올해 최고의 목표가 또 연말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타는 건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이어진 임정희의 무대. 길거리 공연으로 다져진 내공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방으로 계속 길거리 공연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구, 부산은 다녀왔고요. 광주로도 이제 갈 것 같고 이제 살과 살을 맞대고 음악으로 여러분께 우선 먼저 인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도 앞으로 계획들이 런치 콘서트라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진행할 건데 한 고등학교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깜짝 콘서트를 여는 건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 찾아뵙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톱스타들의 잔치인 대종상 영화제. 하지만 김우주, 임정희 두 신인 가수의 공연은 그 어떤 스타보다 돋보였습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